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법학을 공부하신 적 있나요? 우리 사회과 교육론 등은 아마 학부 과정에서 다 공부하셨죠. 법학은 새롭게 공부하신다는 점이 특징이죠. 그죠? 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 법학이 왜 들어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예, 시험 제도가 바뀌면 우리 그 다른 공무원 시험이나 경찰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헌법이 왜 들어갑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예. 우리 법학이 왜 들어왔을까? 그걸 뭐 따져볼 수는 없겠고, 어쨌든, 똑같은 입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효율적으로 법학을 공부하시면, 그것이 경쟁이 되겠어, 돼서, 우리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합격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법학이 뭔지, 또 법의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건 말씀드려봐야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 법학 문제로 어떤 문제 출제되는지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그 크게 보게 되면, 우리 법학은 크게 좀 방대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뭐 이건데, 하나, 헌법 하나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법학의 기초부터, 공법 사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학 일반론, 이런 법학의 기초 이론이에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 두 번째로, 요 민법입니다. 사법 중에서 상법은 안 나오고 민법이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법 중에서 헌법과 행정법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형사법으로 보게 되면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출제되고, 이 정도 되면 머리 아프죠? 그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법이라고 해서요. 공법과 사법이 만나는 영역이 있어요. 이게 사회법으로 경제법과 노동법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뭐 죽이자는 얘기냐? 네,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제가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소개해 놨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올해 출제된 문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법의 기본적인 의의라든지 이념, 법에 어떤 종류가 있느냐, 올해 뭐 실체법, 절차법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가 이제 법의 종류 부분입니다. 이건 뭐 주는 문제죠. 2점짜리 문제긴 하지만 틀릴 염려도 없고 한 번만 알아두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있는데 민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절차법이고. 반면에 권리무한계의 발생명의 소멸을 규정하는 법이 실제법이라고요. 민법은 실제법이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 선생님들 수준에서는 한 번만 봐도 그냥 알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각 이렇게 다섯 개 이렇게 나눠봤을 때 그동안 11년, 12년인가요? 13년인가요? 요 사이에 출제했던 문항 수입니다. 요 괄호 속은. 두 번째 민법도 민법은 민법 자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강론, 가족법 이렇게 다섯 개나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그 선생님들 갖고 계신 자료에 보게 되면 이것을 항목별로 더 자세하게 소개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제 방대한 건데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특히나 저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중요한 출제 포인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 부분이 제일 민법 총칙에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물권법은 거의 사실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채권법에서 올해도 나왔는데요. 불법 행위 책임이 나오는데 올해 나온 문제는 뭐냐면은 이 채무 불이행 책임이 나왔어요. 채무 불이행 문제가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사실은. 민법 390조 문제 4점짜리로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가족법으로 보게 되면은 상속이 그래도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상속분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한 번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아무 문제 없이 계산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인데 올해 문제 특징이 헌법 문제가 세 문제나 출제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특히나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정치학과 연결돼 있죠. 네, 그런 거 빼고 아까 우리 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문제가 올해 나왔는데 기본권보장의 역사라고 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의 인권 문제거든요. 그래서 1세대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1세대 인권화에서 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2세대 인권으로 연대권을 중심으로 하는 3세대 인권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그 3세대 인권을 묻더라고요, 이번에. 그 다음에 같이 물어본 게 뭐냐면 기본권의 제한입니다. 과잉금전칙 물어봤잖아요. 이게 이제 37조 2항 문제거든요. 그래서 헌법 37조 2항을 물어봤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역시 기본권의 제한 문제입니다. 37조 2항입니다. 이거는 뭐 기본 강의 시간에서부터 누차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특징적인 점이 인간아웃생활권. 사실 이 인간아웃생활권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사회적 기본권의 목표 조항이거든요, 얘가. 그래서 뒤에 나오는 사회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법 이름을 물어봤잖아요. 근로기준법 물어봤는데 이게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거든요, 걔네들이. 그래서 이게 연결돼서 나온 겁니다. 또 가끔 근로3권을 문제 삼는데 이 근로3권은 사회법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헌법의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중복됩니다. 큰 어려움은 없다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역시 또 정치학과 연결돼 있죠. 여긴 제가 빼놨습니다만은 이 앞부분에 국가 형태론이나 통치 형태론이라든지 이런 건다 같이 헌법과 그 다음에 정치학에서 같이 논의가 돼요. 우리 이분 되게 우리 정치학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뺐고요. 이 통치 구조 부분에서는 올해도 나왔습니다만 헌법재판이에요. 이번에 헌법소원 문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최근에 그 출제 경향으로 봤을 때, 물론 제가 올해 출제위원으로 누가 들어가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 들어가신 교수님은 헌법과 관련된 분이다. 즉, 공법과 관련된 분이 들어가셨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문제를 보고. 자, 그 다음에 행정법은 올해 이번에 안 나왔는데 대부분 이두 분이에요. 행정구제법, 권리구제 수단이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물은 것이 아니라, 물론 과거에 우리 그 2014년도 전까지만 해도 객관식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건 사실은 올바른 표본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그런 거 빼놓고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권리구제 방법이 뭐냐 이런 부분은 묻습니다. 요건을 묻기보다는 그 권리구제 수단을 물어요. 소송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겁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실제로는 이거는 요 국가배상소송권 문제는 되게 객관식 문제 출제할 때 그때 출제했던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우리가 앞으로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가장 보편적으로 그럼 저는 이 항고소송 문제가 행정소송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형법, 형사법인데 형사법은 사실은 형법 총론만 문제됩니다. 물론 객관식 문제 출제할 때 강론도 출제한 적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거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일반적으로 범죄 성립 요건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범죄 성립 요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논의한다면은 성립 요건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논의가 돼요. 아직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범죄 성립 요건이 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얘네들이 다.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에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형사소송법상의 인권보장제도가 핵심입니다. 이건 아실 것 같아. 혹시 영장실질심사제도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 영장실질심사제도하고 구속적부심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하는 거고, 반면에 구속적부심사제도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형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권보장제도가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다고 자주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시 객관식 문제 나올 때 주로 출제했지, 최근에는 거의 출제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출제 논점으로 논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념은 알아둬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사회법에서는 이번에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법은 그전에 한 번만 나왔던 거고요. 주로 이제 노동법 문제가 사회법 영역에서는 주로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 나왔던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노동조합법 상의 근로자의 개념이라든지
임금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묻습니다, 주로.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법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따져보게 법학이 좀 떼놓고 본다 하더라도 민법,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경제법, 사회법, 노동법 이렇게 굉장히 많은 법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할 내용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방대한 게 아니라 그 방대한 영역에서 핵심적인 그런 논점들이 있다. 출제 포인트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기본 수호를 갖고 있긴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책을 오래 썼습니다만 어떤 책이라도 무관해요. 네. 그거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그 여기가 이제 앞서 제가 말씀했던 출제 포인트를 좀 소개해 드린 거예요. 민법의 법학의 기초에서는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민법에서는 기본 개념 외에 임대차와 불법행위 문제. 근데 이거 빼놓고 보이는 기본 개념이에요. 헌법에서는 권리구제방법, 즉 헌법재판유형, 그 다음에 행정법에서 권리구제방법, 그 다음에 형사헌법에서도 권리구제방법이에요. 그 내는 포인트가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 법학 문제의 포인트는 유형은 뭐냐면 개념, 기본 개념을 묻습니다. 선생님들 개념과 정의라는 거 아시죠? 그 개념이 어느 때 적용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4단계를 가지고 논의합니다만 이전에 이걸 먼저 한번 보시면 결국 우리가 만점을 사실 만점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딱 하나다 먼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과 절차를 확실히 정리해주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개념과 모든 절차가 아니라 우리 시험에서 논의됐던 그런 중요 논점에 대한 개념과 절차를 명확히 해두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내가 얼마만큼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 또 우리가 법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선생님들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지도에 필요한 정도의 개념, 지도에 필요한 절차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자. 그럼 제가 처음에 왜 법학이 우리 시험에 들어왔을까를 답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은 앞으로의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그죠? 예, 그런 분들이시라고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따라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필요한 정도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우리 시험에서도 요구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회 과목의 선생님들이 말고 우리 언어 선생님이 우리 이 법학의 기본 개념을 알려주시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온전히 우리 선생님들 몫이라고요.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로그램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가는데 대부분 1단계는 1월부터 4월까지 갑니다. 어느 학원이건 다 그렇죠. 2단계는 예, 5월부터 6월, 3단계는 7월부터 8월, 마지막에 9월부터 11월 우리 시험 볼 때까지가 4단계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임용고시를 대비한 법학을 강의하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아, 너무 어렵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본선 어떤 거라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기본 개념이 왜 필요한지 즉 어느 장면에서 등장할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드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례를 통해서 아, 이 개념이 어떤 것입니다. 아까 권리능력 문제 나왔었잖아요. 그것이 왜 등장하는지를 어떤 실제 사례를 가지고 그렇다고 아주 복잡한 사례가 아니라 간단한 그 등장인물이 나올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한번 법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개괄해드리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얼굴을 그릴 때 말입니다. 전체 윤곽을 먼저 잡을까요? 아니면은 눈썹부터 다 하나씩 하나씩 다 그릴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보게 되면 이 기본서 강의라고 하는 기본 개념 강의가 제가 와서 느낀 게 잘못됐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뭐냐면 처음부터 머리카락 하나부터 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눈썹 하나 다 그리고 그리고 얼굴 눈 그리고 코 그리고 입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전체의 윤곽을 잡기 어려우니까 결과적으로 새로운 학문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더라.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거의 기본 개념을 좀 정리해 드리는 방식으로 제가 1단계는 진행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걸 전제로 해서 기출 문제를 우리가 검토합니다. 이건 시험 보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단계는 뭐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시험에서 필요한 개념들을 그때 드릴 거예요. 이것이 기본 개념이고 기본 절차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좀더 보충이 필요한지를 알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출제가 하나 논점, 다시 말하면 앞서 얘기했던 유력한 출제 논점들에 대한 개념과 절차를 확실히 2단계에서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는 거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책은 여러분, 우리 선생님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제 수업은 대부분 PPT로 강의합니다. 특별히 강의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은 제가 PPT로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것만 활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개념이 있다면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려요. 자, 그래서 뭐 우리 그 사회과 교수님처럼 우리 선생님들께서 미리 공부하신 과목이 아니라서 제가 세부적인 말씀은 못 드리고 계략적인 말씀으로 대신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법학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 우리의 그 호프,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님, 우리 경제학 박지훈 교수님 모시고 경제학에 대한 공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